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61번과 16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시면 in general, 일반적으로죠. 누군가의 기억이네요. 그쵸? 뭐에 대한 기억입니까? of any period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대한 누군가의 기억들은, 그쵸? 이게 주어죠. 자, 그것이 어떻습니까? 필시 weaken, 약해짐에 틀림없다. 또는 약해져야 한다. 이 must는 둘 다 되겠죠. 예, 하나는 의무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측인데 강한 추측이죠. 강한 추측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문맥상 이것이 의무인지 추측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as죠. as는 뭐뭐 할 때도 되고, 때문에도 되고, 하면서도 되고, 뭐 다 됩니다. as는. 바로 누군가가 moves away from it. it은 뭘 받는 걸까요? 예, 바로 any period를 받겠죠. 바로 그 기간으로부터 누군가가 멀어질 때, 멀어지게 되면서 그 어떤 시기에 대한 누군가의 기억이 어떻게 됩니까? must weaken. 약해짐에 틀림이 없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누군가는 is constantly running new facts. 그러니까 누군가가 constantly 하게 되면은 뭐 영구적으로, 그죠? 뭐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다죠.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고 있다는데, 여러분 요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요걸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해놓을게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ing를 쓰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시간표상으로 그리게 되면 만약에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은 요 현재에 어떤 특정 시점에 진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만약에 과거 진행이다. 과거 진행이면은 뭐 was doing 뭐 이렇게 되겠죠. were doing이 되겠고. 그리고 미래 진행은 뭐 will be doing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이거를 이제 시제라고 안 그러고 이제 상이라 그래요. 상. 에스펙트라고 하는데 이 진행을 나타내는 에스펙트는 시간표상에서 어떤 특정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제 현재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am, is, are, doing이 되겠죠. 미래는 will be doing이 되겠고 과거는 was나 were를 쓰고 doing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진행상은, 그쵸? 진행상은 바로 현재 시점이나 미래 시점이나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제인데, 그러한 상인데, 그죠? 상인데 여기에 요 사이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constantly. constantly는 이거는 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죠. 뭔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는 always 같은 거. always는 특정 시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란 뜻이고, 그리고 또 forever. 이것도 영원이죠.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 단어 incessantly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지속적이란 끊임없이란 뜻입니다. 이 비동사 플러스 진행형이 이렇게 시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인데, 그런데 이 진행상과 이 영구적인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들, forever 같은 거, alway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쓰일 때는요, 문법책에 보시면은 뭐 그래마 인 유즈에도 나와 있고요, 또 그 롱맨에서 나온 아자르 문법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평이나 짜증의 뉘앙스를 띄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쓰면요, 만약 he is always losing, 그죠? 예, something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항상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게 아니라 불평이나 짜증이 들어가면서 아, 그 사람은 맨날 그냥 뭔가를 잊어버려 라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 진행을 나타내는 에스펙트, 진행상과 이 컨스턴틀리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이 컨스턴틀리를 씀으로써 어떤 불평이나 짜증, 그쵸? 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예, 아마 저자가 이 조지 오웰이 이거를 완전히 염두에 두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법적 뉘앙스가 적용이 안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현대 영화에서 그레마인 유주나 아자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잉글리시 러너, 그 영어 학습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뉘앙스를 한번 살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돼요? 아유, 누구, 어떤 사람이 항상 새로운 사실들을 배워. 그쵸? 예. 그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적용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Have to drop out이죠.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죠. Drop out은 뭐예요?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지다죠, drop이. 나가다죠, out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다예요. 이런 건 진짜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죠. 자, 오래된 once인데, 자, one은 뭐예요? 오래된 fact죠. 오래된 fact가 떨어져 나가야 한다. 자,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To make way for them. 바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뭐를 위한? them. 이때 them은 바로 앞서서 말했던 그 어떤 선행사를 받는 대명사죠.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사실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쵸? 오래된 사실들은 떨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 자, 스무 사례죠. At 20, I could have written. 자, 나는 쓸수 있었어. 뭐를요? The history of my school days. 학창 시절의 나의 역사에 대해서 쓸수 있었죠? 자, 뭐를 가지고? With an accuracy죠. 그러니까 정확성을 가지고. 그죠? 정확성을 가지고 내가 스무 살에는 그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묶어줘야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Would be quite impossible now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그러한 정확성을 가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해요. 나이가 좀더 먹었나 봐요. 그죠? 나이가 한 30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20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예, 그러한 정확성을 가지고서 20살 때는 자기 학창시절의 역사에 대해서 쓸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it can happen인데, it happened that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 자, it happened that은, it이 나오고요. 이렇게 happen. 그리고 happen이죠. happens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It seems that이요. It seems that 주어 동사죠? 자, 그러면 얘가 뜻이 어떻게 돼요? 이 it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얘만 해석하면 돼요. seem을 넣어서. 그쵸? 그래서 해석하면 주어는 동사 하는 것 같다. 또는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우연히 동사하다.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동사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또 주어는 마침 또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동사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it can also happen이에요. 자, 그럼 대절을 해석하신 다음에 요 happen이랑 can을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누군가의 기억이 grow sharper.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더 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더 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공교롭게도 더 예리해질 수 있다 또는 마침 더 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 뭐 한 후에 after a long lapse of time이죠. 예, a long lapse of time은 뭐예요? 오랜 시간 후에예요. 그냥 오랜 시간 후에. 오랜 시간 후에 누군가의 기억들이 공교롭게도 또는 마침 더 예리해질 수 있다. 또한 그죠?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누군가가 is looking at the past with fresh eyes죠. 누군가가 그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아주 신선한 시각으로, 그렇죠? 신선한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제 can isolate가 동사 2번이죠. 이게 동사 1번이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고립시킬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이 고립시킨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죠. As it were, 말하자면, 이를테면 notice fact예요. 여러분, isolate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isolate가 이게 고립시키다죠. 고립시키다. 그리고 격리하다인데 이게 지금 한글로 여러분 해석이 되세요? 고립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주목한대요. 그러니까 고립하는 거랑 주목하는 거랑 지금 이게 의미가 좀 안 맞는데 as it were를 써서 마치 동격 같은 느낌으로 또는 이 저기 뭐야 isolated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느낌으로 notice를 썼거든요. 고립시키다와 주목하다가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isolate의 1번 뜻만 알면 안 되고 2번 뜻을 알아야 됩니다. isolate의 2번 뜻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알아보거나 알아보거나 또는 연구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다루기 위해서 구분해 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는 겁니다. 구분해 놓다 또는 분리시켜 두다. 분리하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언가를 알아보고 다루고 조사하고 더 연구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는 것이 곧 노티스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이제 의미가 좀 연결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누군가가 과거를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isolate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이를테면 주목하는 거죠. 뭐에? 사실들에 주목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 사실들은 뭡니까? 위치 이하가 또 꾸며주죠? 예, 위치 이하가 꾸며줍니다. 바로 이전에 존재했었던, 근데 어떤 상태로 존재했어요? undistinguished죠? distinguished는 구별된, 눈에 띄는인데 on이 붙었으니까 구별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랑.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자, 뭐 사이에? among a mass of others죠? 자, a mass of는 많은이란 뜻이고 others는 다른 것인데 뭐 어떤 다른 것이에요? 다른 팩트들이죠. 많은 다른 사실들 사이에서 구분되지 않은 채로 이전에 존재했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주목하는 것. 그쵸? 그게 뭐라고요? 바로 따로 떼어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기억은 공교롭게도 또는 마침 이게 더 예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전체를 한번 훑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기억은 어떤 시기에 대한 필시 약해짐에 틀림없다. 기억이 약해짐에 틀림없다. 자, 뭐와 뭐 하면서요? 누군가가 그 기억으로부터 멀어질 때. 자, 누군가는 아마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실들은 떨어져 나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그 새로운 사실들, 그죠? 댐, 새로운 사실들의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죠. 20살 때 나는 쓸 수 있었죠? 역사에 대해서 내 학창 시절을. 그쵸?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누군가의 기억이 더 예리해질 수 있대요. 그쵸? 모한 후에,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신선한 눈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고립시키고 뭔가를 구분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를테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노티스, 주목하는 거죠. 사실들에. 어떤 사실들? 이전에 구분되지 않은 채로. 그쵸? 구별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존재했었던. 그쵸? 모두 사이에 다른 그러한 사실들. 많은 다른 사실들 사이에서 구별되지 않는 채로 이전에 존재했었던 사실들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쵸?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공교롭게도 더 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62번으로 갈게요. 자, 162번입니다. 이 권위와 개인이라는 글이네요. 그죠? 예, 러셀의 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자, ever since예요. 뭐뭐한 이후로죠? 인류가 발명한 이후로예요. 이후로예요. 뭘 발명했습니까? 노예죠, 노예. 인류가 노예를 발명한 겁니다. 노예를. 예, 원래 노예 제도는 노말한 게 아닙니다. 예, 인류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간이 이 노예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인벤트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노예 의역해서 노예 제도를 인벤티드 한 이후로, 자, 더 파워풀이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는 사람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은 have believed, 믿었습니다. 대절을 믿은 거죠. 그들의 행복이 could be achieved, 성취될 수 있다고요. 뭐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까? means는 뭐예요? 수단이죠, 수단. 근데 어떤 수단이에요? 자, 얘가 꾸며주는 수단이죠. 자, others까지입니다. 포함하는 수단이에요. 뭘 포함합니까? inflict misery on others죠. 여러분, inflict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하다예요, 가하다. 자, 뭘 가합니까? 미저리니까 이것이 불행이나, 그쵸? 불행을 가하는 거죠. 누구에게? On others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단에 의해서 그들의 행복, 그쵸?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더 파워풀이죠. 권력자들의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하다. 여기 나와 있는 inflict, 이거는 정말 유명한 단어죠. 예. inflict A on B가 되죠. A를 B에다가 가하는 건데, 이거랑 거의 흡사하고 의미가 거의 같은 단어가 뭐냐면 impose예요. impose A on B입니다. 이거 오해예요. A on B. 그래서 A를 B에다가 가하다. 그쵸?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이 A에는. 또는 뭐 힘들거나 불쾌한 어떤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flict와 impose는 거의 같은 단어인데 또 하나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administer라는 단어 아십니까? administer. 원래는 관리하다의 뜻이죠. 근데 administer 다음에 이렇게 A to B의 형태로 쓰이고, 이 A가요, 어떤 펀치나, 그죠? 펀치나 킥이나 타격, 그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펀치를 이 B에게 가하다의 뜻이에요. 이것도 가하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비짓 아시죠? 비짓. 예, 비짓이 여러분 방문하다만 아시죠? 근데 비짓도요, A 다음에 on이나 이렇게 upon 다음에 B가 오게 되면은요, 이 A에는 주로 죄가 나옵니다. 죄나 형벌이 나와요. 죄나 형벌을 이 B에게 가하다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요 네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administer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의미일 수도 있겠죠. 예. A가 주로 킥이나 펀치, 타격 이런 것들이 와서 administer A to B죠. 이거는 to B. 나머지는 다 on B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살펴보시면은, 자, 점진적으로, 자, with the growth of democracy죠. 민주주의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쵸?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또 with 부사구죠? 그리고 매우 근대적인 적용, 그죠? 근대의 적용이죠. 뭐에 적용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어디에 적용합니까? To politics, 정치와 경제에 적용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보다 나은 이상이죠. 뭐보다 나은 이상이에요? Than that of the slave holders. 바로 이때 that은 이상을 받는 거죠. 보다 나은 이상, 누구보다? 바로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상보다 더 나은 이상이 has begun, 시작된 거죠. 그렇죠? 뭐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To prevail, prevail 하게 되면은 널리 퍼지다, 널리 보급되다 이런 뜻입니다. 널리 퍼지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정의에 대한 요구죠, 요구. 정의에 대한 요구가 are now acknowledged예요. 이제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as는 뭐예요? 뭐뭐 할 때도 되고 뭐 하면서 되는데 일단 읽어보면은 대인은 여기서 뭘 받냐면은 정의에 대한 요구를 받는 거죠. 그 정의에 대한 요구가 결코 뭐가 생각돼 있어요? acknowledged죠? 예. 이게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시대에서도 결코 인정되지 않았었던 그런 때에도 이때 좀 양보가 낫겠다, 양보. 예. 인정되지 않았을지라도가 되겠네요. 지금 이게 as가 뭐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보의 의미로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문장의 전후관계가 이게 지금 역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보절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요구가 지금은 인정되죠. 그런데 비록 그 정의에 대한 요구가 이전 시대의 어떤 시대에서도 결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그 정의에 대한 요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남을 괴롭히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생겨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민주주의의 성장. 그렇죠? 첫 번째가 민주주의의 성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바로 기독교 윤리를 정치와 경제학에다가 현대적으로 적용시키는 것.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남을 괴롭히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